사장님, 네. 비지 전거를 주세요. 보통 한국 음식 먹으면 국물이 빨간색이에요. 어떻게 만들어서 왜 하얀색으로 나왔어요? 사장님에게 물어봤는데 미지 때문에 하얀색이에요. 진짜 신기해요. 국물 보통 이렇게 할 때 그 뭐 매운 음식 진짜 맑아요. 근데 그거는 뭐 콩 때문에 뭐 고기도 있으니까 엄청 조직해요. 먹어보고 싶어. 미지 전갈 만들 때 뭐 갈았는데 그 먹을 때 진짜 콩 느낌 있어요. 여기 그냥 이거 보면 여기 콩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먹을 때 이런 느낌 진짜 콩 콩도 있어요. 콩 먹고 있어요. 네, 맛있는데 소금 넣으면 더 맛있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프랑스에서 이런 음식 먹을 때 튀김 먹을 때 항상 넣어요. 그래서 뭐 다른 사람 달아요. 그거는 후추 넣으면 또 맛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대박, 네, 고기 또 있어. 맛있겠다. 대박. 야채 너무 많아요. 냄새 진짜 대박. 후추랑 진짜 미지 때문에 그 좋은 냄새 왔어? 후추 넣으면 후추 때문에 향수처럼 진짜 좋은 냄새 대박. 잠깐만요. 네, 냄새도 좋고 네, 후추랑 먹으면 또 맛있어. 대박. 네, 조금만 많이 안 넣어야 돼. 조금만 넣으면 진짜 대박. 네, 진짜 대박. 이런 음식 미주얼만 아니라 먹을 때 또 맛있어요. 진짜 다 맛있어요. 공기랑 뭐 국수랑 야채랑. 사장님, 네. 그 B형 접시만두 하나 주세요. 네. 사장님, 네. 혹시 그 B형 접시 어떤 뜻이에요? 그거 B형은 백양 사투리로 B형이라고 불러요. 그거 지금 B형 아니에요. 네. 여기 할머니가 네. 이북 분이세요. 그래서 평양 할머니, 평양. 평양 할머니인데 미국에서는 평양을 피양이라고 부르네요. 사투리로. 이런 음식 다른 식당에서 찾을 수 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이거는 이북식으로 지금 다 하는 거예요. 비지도 이북식이고 반찬도 이북식이고. 네. 진짜 신기해요. 그래서 이북에서는 돼비지라 한대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비지라 하는데 거기서는 돼비지라 한대요. 아, 신기해요. 대박.
육향만두, 피경만두. 대박. 아, 진짜 맛있다. 뭐 안에 그 돼지고기 담아봐. 진짜 냄새. 냄새 진짜 건강하고 먹을 때 부드럽고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사장님, 그 만두 안에 마늘 있어요? 네? 마늘? 마늘 들어갔냐고? 네. 들어가죠. 아니, 그냥 궁금해요. 있어요? 없어요? 안에? 안에 들었어요. 아. 약간에 약간. 아. 양념할 때, 엄청, 만두 속 양념할 때. 엄청 맛있어요. 뭐죠? 그 비지 전골 먹어봤어요. 진짜 대박. 비지 처음 먹어봤는데 그 고수하고 홍무 먹을 때 단단해요. 진짜 맛있었어요. 우리 밴 그 평양 음식 먹고 싶으면 이 식당 오세요. 진짜 대박. 진짜 맛있었어요.